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항상 실망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는 좀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쉽지 않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꽤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등락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강의해드렸던 등락 비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등락 비율이라는 것은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의 비율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지수가 얼마 안 떨어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 지수가 0.5%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몇몇 종목만 급등하면서 지수를 받쳐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급등하는 종목을 잘 잡으신 투자자분들은 어찌어찌 수익을 보시겠지만 다른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장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등락 비율, 바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압도하는 시장에 올 때까지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증권 방송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다, 개별 섹터 장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라든지 뭐 섹터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 강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이 주식의 정석 강의가 1강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오면서 기초 내용부터 심화 내용까지 차례대로 왔는데요. 사실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조금 어려우신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1강부터 차례차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뭐 다시 보고 싶다, 처음부터 보고 싶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평일 장중에 시황 관련된 내용, 종목 관련된 내용, 특히 지난 강의 제가 1강부터 정리해놨습니다. 차례차례 볼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64강입니다. 네, 64강 트렌드 분석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살짝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 하나를 통틀어서 제가 50분을 투여해서 설명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실제로 또 매매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어떤 기법, 뭐 이렇게 했을 때 매수, 이렇게 하면 매도, 이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부하는 명확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반복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 분석하기 강의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시장의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럼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주식의 정석에서는 항상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공부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공부하는 것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뿐이니까 결국 공부는 반복해서 보시고 항상 강조드리듯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익히시고 이해하시고 적용하셔야 그때부터 내 것이 됩니다.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반드시 습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트렌드 분석하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강의는 항상 그렇듯이 정의부터 내리고 갑니다. 일단 주식시장의 트렌드,
굉장히 중요하죠.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 트렌드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네, 추세, 유행, 경향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트렌드가 어떤 뜻인지 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트렌드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 주식시장에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에는 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트렌드를 잘 파악하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선별적인 수익을 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남들 돈 다 벌 때 소외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반드시 또 익히셔야 한다는 거죠. 주식시장의 트렌드는 특정 시기에 주목받는 특정 섹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지만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트렌드는 이거라는 거죠. 특정 시기에 주목받는 특정 섹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오랫동안 참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증권 방송이 됐든 뉴스에서건 아니면 특징주가 됐든 꾸준하게 주목받는 섹터가 있고 그 섹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걸 따라잡으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순환매 장세에서 시장 트렌드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순환매라는 단어, 증권방송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많이 쓰고요.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순환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건 뭐예요? 역시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돈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한정된 돈이 수익을 내려면 한 종목만 계속 사서 밀어 올려서 되겠어요? 아니죠. 이 돈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다른 섹터로 옮겨가요. 이게 바로 순환매예요. 돈의 흐름을 쫓아서 매매하는 것. 그게 바로 순환매입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순환매 장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환매를 따라잡으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를 알아야 된다? 트렌드. 우리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이 순환매를 따라잡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주로 이슈가 많은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종목은 기사 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를 관련해서 많이 예를 들죠. 주식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메타버스 테마주라고 해서 많이 뭐 공부하신 분도 있고 들어보셨을 텐데 자 볼게요. 음식료 업종과 메타버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기사 중에 음식료 관련된 기사가 많을까요? 메타버스 관련된 기사가 많을까요? 당연히 메타버스 관련된 기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음식료주 한번 검색해보세요. 메타버스 관련주 검색해보세요. 어떤 기사가 더 많은가? 어떤 블로그 글이 더 많은가? 메타버스 관련된 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음식료주는 그렇게 재밌는 테마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두 배, 세 배 먹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HMR 시장이 성장하고 곡물가격이 인상되고 음식료주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섹시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죠. 근데 메타버스는 새롭습니다. 주식시장은 네,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 작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는 생소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떠오르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돈이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트렌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 그 트렌드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죠. 그 트렌드를 잡아야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장, 업종, 종목과 관련된 다수의 기사나 리포트,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메타버스도 시대적인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트렌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왜 하죠?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차트 분석입니다. 그죠? 차트 분석. 시장 매매하면서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매수 종목을 선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종목 선정은 기본적 분석으로 합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뭐 실적, 그다음에 뭐 모멘텀,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은 차트, 뭐 이동평균선, 뭐 여러 가지 기법, 보조지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찾고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트렌드 분석은 수급 유입의 방향을 예측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합니다. 결국 주식이 올라가는 것, 어떻게 올라가요? 실적 좋으면 올라가요? 그렇죠. 호재 나오면 올라가요? 뭐 그렇죠. 뭐 갑자기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면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악재가 나와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안 떨어집니다. 호재가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안 올라가요. 결국은 누군가가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고 팔아야
떨어져요. 이 수급 유입 방향을 예측하는 데는 이 트렌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보다 트렌드 분석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수급의 유입 방향을 분석하는 거니까. 어차피 주식은 사야 가고 어차피 주식은 팔면 떨어집니다. 이 수급 유입의 방향을, 이 트렌드를 분석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은 해당 업종 혹은 섹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섹터나 업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트렌드 분석은 정해진 공부법이 없습니다. 자, 주식의 정석에서는 가장 명료하게 공부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트렌드 분석은 정해진 공부법은 없습니다. 그럼 공부하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최대한 많은 이슈와 뉴스들을 접하고 그 안에 있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이죠. 뭐 한 15년, 20년 전에 주식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문헌으로 했어요. 책도 많이 봤고요. 신문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토대가 돼서 지금의 기법이라든지 매매 방법,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 것인지 이걸 닦는 토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은 당장의 매매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데에는 나중에 굉장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이 트렌드 분석이라는 것도 정해진 공부법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때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고 리포트를 많이 보고 이슈를 많이 체크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읽는 데는 장기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슈, 뉴스 이런 부분에 친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좋아 보이는 것을 매수해야 성공합니다. 이걸 흔히 미인 대회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내가 아무리 좋게 보는 종목이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고 안 사면 안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종목은 별로 아니야. 아, 별로 투자 가치가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종목을 좋게 생각하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언제나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좋아 보일 것으로, 그러니까 남이 이거를 좋게 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셔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런 종목을 사야겠죠. 이제부터 트렌드 분석하기에 연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렌드 분석에는 정해진 공부법은 없어요. 최대한 많은 이슈, 뭐 뉴스, 뭐 분석 방법들, HTS에 나오는 내용들, 뭐 블로그에 나오는 기사들도 양질의 기사는 볼 수 있죠. 공식적으로 나오는 뉴스들, 리포트들,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연습해야 트렌드를 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트렌드 분석하기, HTS의 특징 주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한두 번 정도 강조드렸는데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트렌드 분석의 여러 가지 공부법 중에서 딱 하나만 한다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날 그날 움직인 특징주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에요. 이걸 안 보면 바로 소외됩니다. 일주일만 시장의 트렌드를 안 보면요. 특징주를 안 보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 주목받고 있고 사람들이 뭐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혹시 그냥 나만의 뭐 그냥 단순한 기법, 뭐 나만의 분석 방법, 그걸 통해서만 매매를 할 수 있고 적어도 빠른 수익은 낼 수 없습니다.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는 거예요. 빠르게. 뭐 빠르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 이주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뭐 두 달, 세 달, 6개월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트렌드는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섹터는 내일 당장이라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S 특징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HTS든 특징주가 있습니다. 특징주를 볼 수 없는 HTS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대신증권의 HTS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쓰고 계시는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어떤 증권사든 간에 나오는 뉴스의 특징주는 있습니다. 그럼 그날그날 움직였던 특징주를 보시는 거예요.
보통 특징주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나 많이 떨어진 그런 종목군들이 특징주가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 올해 6월 29일 자료입니다. 6월 29일에 제가 PT로 뜬 거고요. 자, 보면은 어떤 이슈들이 있나 볼까요? 맨 위에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파노 획득 급등 이슈가 있습니다. 요 기사가 요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 똑같은 내용이 밑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슈가 한 화면에 네 개나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아, 펄어비스가 중국 판호 획득한 것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확장해서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판호 획득 이슈로 급등을 했어요. 지금 중국은 한국 게임을 허가내 주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드 리스크 때문에. 한중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판호,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이제 한국 게임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내는 것이고, 이번에 펄어비스에 대해서 판호를 줬으면 다른 게임에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중국 관련해서 뭐 강력한 IP, 캐릭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떠오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밑에 보면 특이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자, 오늘 이슈는 펄어비스가 중국 판호를 획득했다는 이슈 때문에 올랐지만 맨 밑에 위메이드, 다른 게임 종목도 펄어비스의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계예요, 연계. 뭔가 어떤 종목이 특정 이슈로 올라갔으면 그것과 연계돼서 다른 종목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 그걸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펄어비스가 뭐 급등하고 그다음 위메이드까지 판호 발급 기대감에 움직였다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요 내용은 그 6월 21일이에요. 요때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게 뭔지 볼게요. 시젠 이슈가 있습니다. 시젠. 진단키트 관련주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17%, 무려 17% 급등했고요. 밑에 또 있어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등세라는 기사가 두 개가 짧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가 커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관련해서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젠이 만약에 이 이슈로 급등했으면 그때 어이구 시젠을 따라간다?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뉴스가 나왔고 반영된 이슈예요. 주가는 높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종목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시젠이 이 이슈로 급등했을 때 그 파장이 어디로 갈지 이거를 어떻게 추적을 한다고요? 연계성을 가지고 추적을 하셔야죠. 그러면 시즌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올라갔으면 뭘 보셔야 되겠어요? 일단 다른 진단 키트 관련주를 보셔야겠죠. 뭐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넓게는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연계시키고 확장시켜야 됩니다. 시장의 트렌드, 순환매,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움직일지, 어느 종목이 움직인다면 어느 종목이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판단하고 예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아 들어갈 때 본격적인 매매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시젠 관련된 이슈로 급등이 나왔는데 볼게요. 그냥 시젠만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자, 밑에 보시면 서린바이오, 모더나 백신 생산 수혜 기대감의 11% 급등입니다. 액세스바이오,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의 급등입니다. 진원생명과 어때요? 연계되는 종목들이 줄줄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거 시장의 당분간 트렌드가 될 수 있겠구나. 뭐가? 제약바이오주가. 특히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그러면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했거나 기술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밑에서 매수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위치에서 매수하면서도 급등주를 먹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런 매매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어떤 기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위로 뚫고 가면 매수, 골든크로스 이런 매매는 간단해요. 하루만 연습하셔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매매는 하루 연습에 돼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스라든지 이슈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셔야 되죠. 그리고 시즌이 올라갔을 때 이것과 연계되는 종목이 뭔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는 어떤 테마주, 어떤 섹터가 하나로 묶여 있는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시간 되실 때 진단키트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들을 묶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이슈가 나올 때 그 이슈를 통해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 분석에 가장 중요한 건 HTS 특징주를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내용은 뭐 간단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6월 3일인데요. 뭐 에이스테크 등 5G 장비주 6%대 강세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죽었었던 5G 장비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연계적으로 바로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상승을 보였다는 이슈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주를 파악하시면서 그 파장이 연계성 있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걸 상상해 보시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바로 트렌드 분석의 HTS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뭐 다른 내용 보면요. 여기서는 아까 이제 변이 이슈랑은 완전 반대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날짜는 5월 31일인데요. 떠나간 관객들 돌아오는 백신 접종률 10% 돌파에 영화주 강세. 지금은 백신 접종률 훨씬 더 높죠. 근데 이게 5월 달 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국내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영화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건 뭐예요? 네. PC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포스트 코로나예요. 포스트 코로나. 네,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네, 이제 영어에 좀 약하기 때문에 영어는 안 쓸게요. 영화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어쨌든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행, 호텔, 뭐 레저,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종목군들이 강할지를 모르고 있다면 어때요? 이런 이슈가 나와도 그냥 영화주 강했네? CJ, CGV 사볼까? 이런 생각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트렌드 분석의 핵심은 특정 종목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것과 연계성 있는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고 선취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렌드 분석의 핵심이죠. 자, 보시면 영화주만 강세예요? 아니죠. 여기 보시면 호텔 신라, 그죠? 네, 면세점주도 강세를 보입니다. CJ, CGV 이슈 여기 하나 더 나왔고요. 아,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뜨고 있구나.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트렌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매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HTS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역시 HTS를 이용하는 건데요. 뭐예요? 네, 상한가 종목을 보는 건데요. 꼭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만 20% 이상 급등한 종목은 뭔가 강력한 호재가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수급 유입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급등한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급등한 종목 따라 잡으려고?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제가 개인 투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것 자체는 좋아요.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주가 꺾이면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거의 못하세요. 거기서 물려버리면 10%, 20% 마이너스가 한 번에 찍히죠. 그거 회복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으면 파장해서 어딜로 그 수급이 갈 것이냐. 요 부분을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트렌드 분석하기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기초 강의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의를 60간 넘게 왔기 때문에 심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강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진짜 핵심 매매기도 하고 이 트렌드 분석하기 강의를 잘 익히고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선별적인 성과를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 혹은 1강부터 체계적으로 차례차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강의 1강부터 쫙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뭐 시황,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열공하시고 수익 보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상한가 종목으로 넘어갔어요. 아까 특징주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상한가를 갔거나 혹은 20% 이상 급등을 했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 뭔가 그 종목이 강력한 수급이 유입됐고 연계성 있는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특정 일에 그 상한가 종목인데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로 분류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뭐 테슬라 관련주로 분류됐던 뭐 명신산업,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의 거의 대장격인 종목인 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안 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화 과정으로 공부를 한다면 쪼개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2차 전지가 뜨거운가? 앞으로 전기차가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가격의 굉장히 많은 부분, 절반 이상을 배터리가 차지합니다. 그만큼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해요.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당연히 크고 많겠죠. 어느 정도나 더 클까요? 8,000배 정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8,000배 정도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배터리 수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주가 주목을 받는 것인데 이 배터리도 또 쪼개보면 또 달라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네 가지로 쪼개집니다. 그중에서 매출 비중이 양극재가 가장 높고 뭐 부가가치는 뭐 음극재가 높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또 분류돼요. 그건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찾아보기 나름이에요. 심화 과정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급등을 하게 됐을 때는 연계되는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날그날 급등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목들이 강했어요? 여기 뭐 HLB 제약이라든지 아프타바이오 보면 이거 제약주도 또 슬금슬금 움직이는구나. 역시 코로나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거고 코스모 신소재도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16%. 이건 역시도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에 있는 네, 그런 종목군들. 그래서 2차전지나 뭔가 제약주가 오늘 시장에서 강했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겠구나. 이 섹터 내에서 내가 한번 힌트를 찾아볼까? 이런 상상을 어때요?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실력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재미로 하나 넣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HTS를 검색하시다 보면요.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라고 HTS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요. 이런 종목군들이 떠요. 보면은 뭐 오픈베이스, 스팸 관여 과다 종목, 투자주의, 유성 TNS, 뭐 디지털 조선일보, 지능기업. 이게 이제 뭐냐면 요즘에 그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광고 문자가 엄청 옵니다. 그죠? 네, 어떤 종목 뭐 사세요? 뭐 급등, 오늘도 급등, 뭐 빨리 오세요. 뭐 이런 낚시성 문자들 엄청 받으시죠? 지겹죠? 저도 많이 와요. 미치겠어요. 받기 싫어갖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성 그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럴 때 많이 언급된 종목이 바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에요. 네, 재밌죠? 이런 것들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팸 관여 과다 종목에 지정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이용하려면 일단 이건 염두해야 돼요. 변동성 엄청 클 수 있겠구나.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은 변동성이 커요. 왜 커요? 그렇게 광고로 날리는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하겠어요? 아니죠.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가 많고 급등 급락이 가능한 이런 종목군들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자까지 갔으니까 어떤 투자자분들은 그 문자를 받고 그 종목을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수급적으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급등급락, 급등급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은 조금 심하면 이제 거래 정지까지 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요거는 뭐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그 트렌드 분석하기 제가 이때까지 두 개 봤죠. HTS에서 특징주. 꼭 체크하세요. 두 번째, 그날 상한가나 급등한 종목.
20% 이상 상승한 종목을 보자. 그죠? 20% 이상 상승 종목은 예전에 상한가 15% 제한일 때로 따지면 상한가 종목이에요. 20% 이상을 하루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수급의 힘 혹은 새로운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그날그날 급등한 종목은 체크를 꼭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이 초록창을 이용한 강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이 초록창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걸 볼까요? 저도 이런 거 볼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유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요. 어차피 저는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유료 서비스로도 이용을 해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정보 유료 서비스는 적게는 몇십만 원, 정말 크게는 이제 몇백만 원 정도도 합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그 정도 비용을 내고 정보를 받으실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어차피 이 업에 있으니까 이용을 하지만 개인 투자분들은 그런 정보를 뭐 돈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일단은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투자 전문가가 됐을 때는 뭔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무료로, 그죠? 돈 안 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안 드리고 공부하실 때 이 초록창이 엄청나게 유용하다. 그래서 이 초록창은 자주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 이제 금융란에요. 이 초록창의 금융란에 보면은 테마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금융란에 보면 네, 국내 증시에 테마가 있어요. 이 테마에 들어가시면 그날그날 상승했던 종목이 테마별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STS를 통해서도 이 테마별 시세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초록창에 들어가서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좋긴 하더라고요. 네, 분류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 테마별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움직였었던 테마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특정 일자에 철강 주요 종목이 4%나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 철강주가 뭔가 실적도 좋고 앞으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전방 산업도 좋은데 하락하고 있네. 그렇다면 아, 이제 주의를 좀 해볼까? 무거운 종목들이 빠지나? 그렇다면 그 빠진 수급이 어디로 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를 보면 여기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관련주가 3%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섹터가 전체적으로 3%를 강세 보였다는 건 엄청 센 거예요. 그럼 그중에 7%, 10%, 15% 급등한 종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역시 시장은 코로나 혹은 변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꺾이고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갔구나. 그렇다면 언택트나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내가 매수 종목을 내일 찾아보자. 이렇게까지 생각의 고리를 확장시키고 연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트렌드 분석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은행주도 밀렸네요. 그죠? 은행주도 테마성으로 마이너스 1.4%면 많이 밀렸어요. 은행주가 1.4% 많이 빠진 건데 은행주가 그동안 올랐었던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가장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도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예금금리 올라가는 속도보다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예금과 대출의 마진,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주는 좋아요. 근데 지금 변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어요. 그건 은행주엔 악재예요. 은행주가 이렇게 크게 밀렸다는 건 아,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늦어졌을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금리가 빠르게 안 올라갔을 때 주목받는 게 기술주예요. IT주. 이런 종목군들이 일반적으로는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고리 정도, 그러니까 약간 루틴처럼 이런 부분을 습득을 해 두셔야 바로바로 연계성 있게 종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어려워요. 정말 오랫동안 뉴스나 보시고, 기사 보시고, 리포트 보시고 하셔야 이런 흐름들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초록창의 인기 검색 종목이에요. 6월 29일에 있었던 이제 초록창의 인기 검색 종목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인기 검색. 인기 검색은 뭐예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한 종목들. 어떤 종목을 검색을 많이 했을까? 단골로 올라오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보유하신 개인 투자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삼성전자는 항상 관심이 있고요. 뭐 이런 카카오, HMM 이런 것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엄청 높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검색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올라오는 검색 빈도 높은 종목은 안 보셔도 돼요. 중요하게 볼 건 뭐다? 원래는 검색이 많이 안 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인기 검색어에 올라온 종목. 특히 이틀, 3일 연속적으로 인기 검색어에 올라온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이 속한 섹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트렌드를 분석한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새롭게 떠오른 종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주 펄어비스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어요. 그죠?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엄청나게 흥행하면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눌렀어요. 그러면서 치고 올라왔고 펄어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작 게임 기대감 혹은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원래는 검색어 상위 종목이 아니었으나 새롭게 검색어 상위 종목으로 떠오르는 초신성 같은 종목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런 트렌드에서 게임주의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기 검색 종목들도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STX 중공업이라든지 PHC처럼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럼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뭘까? 그럼 이것과 연계돼서 뭔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체크하시고 참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록창에서는요. HTS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증시 자금 동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랠리가 뭘로 돈의 힘으로 이걸 이제 그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는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유동성은 이제 그 전문 용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돈이에요, 사실은 돈. 네, 돈. 돈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투자로 자금이 엄청 몰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가상화폐, 뭐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시장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시장도 급등시키고 부동산도 급등시키고 주식도 급등시키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힘이 계속해서 남아있나 그렇지 않나 라는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유동성이에요. 어쩌면 지금은 실적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해요. 시황을 보는 힌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황을 볼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많이 높아,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부터 더 갈까, 꺾일까 이걸 판단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뭐 실적도 중요하고 뭐 수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사실은.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뭐 글로벌 경기, 뭐 연준의 정책, 파월의 언급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가를 이때까지 올렸던 이유가 뭔지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이유가 살아있냐 그렇지 않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뭐 최근에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뭐 우상향을 보인다고 해볼게요. 우상향을 보여서 한 두 배 정도 상승했다가 그럼 여기서 주가가 꺾일 것이냐 더 갈 것이냐를 판단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까지 올렸었던 이유가 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직까지 존재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이 이유가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시장에 적용시켜보면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 돈의 힘입니다. 유동성.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버틸지 꺾일지 더 갈지 이걸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유동성. 왜? 유동성으로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자금 동향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증시자금 동향을 보면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주식계좌에 넣어놓은 돈. 그걸 말해요.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예탁금 규모를 보시면 이때 정점을 찍었다가 쭉쭉쭉 꺾였다가 최근에 저점을 찍고 살짝 회복이 됩니다.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의 자금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전히 풍부해요. 여전히 60조에서 70조 원 수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시장이 빠졌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 시장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진 않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증시 자금 동향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트렌드 분석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공부법은 없어요.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다만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건 공부 방법이에요. 어느 정도의 공부 방법은 제시해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몫입니다. 의지를 갖고 공부할수록 많이 배우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강의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강의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장중에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 정보들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공부할 자료는 많습니다. 의지만 가지시면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자료 받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 보겠습니다. 트렌드 분석학인데요. 증권사 리포트, 네, 산업 리포트를 보는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무료로 제공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무료로 제공돼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려면 증권사 다 가입해야 돼요. 삼성증권 리포트 보려면 삼성증권 가입해야 돼요. 키움증권 리포트 보려면 키움증권 가입해야 돼요. 번거롭잖아요. 그죠? 근데 가입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료로. 어떻게? 네이버의 초록창을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초록창 보시면 이렇게 리포트를 모아놔요.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 교보, 하나금융투자, IBK,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이게 모아진 게 진짜 편리해요. 이 모아진 사이트를 돈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무료로. 그래서 초록창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이렇게 산업별로 많이 나오잖아요. 바이오, 뭐 인터넷 포털, 반도체, 뭐 통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나, 이런 산업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나,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록창 안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초록창 안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부라고 써 있는 파일을 누르시면 그 PDF 파일로 해당 리포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리포트를 증권사에 하나씩 로그인해서 보려면 어려워요. 번거로워요.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록창을 통해서 보시면 이 산업 리포트들을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 리포트도 있어요. 종목 리포트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나오고요. 이게 카카오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컴투스도 있고.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시장에 관심이 높으니까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리포트 하나도 안 나오는 기업보다는 리포트 자주 나오는 기업이 뭔가 정보도 더 많이 공개돼 있고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보시고 그 리포트 내용들도 처음 보시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다고 안 보시면 어차피 실력 안 늘어요. 어렵지만 꾸준하게 반복해서 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를 멀리하지 마세요. 산업 리포트, 종목 리포트, 경제 리포트 엄청 많은데 처음에 볼 때는 어렵지만 보다 보면 또 좀 재밌어요. 네, 이 초록창에 보시면 정리돼서 볼 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왔는데 제가 이제 트렌드 종목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의 약간의 그 팁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록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관련주. 관련주라고 검색을 보세요. 앞에 뭐 붙이지 말고 그냥 관련주. 네, 관련주 세 글자로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맨 위에 시간이 얼마 안 된 대로 나온 게 시장에서 지금 관심 있는 트렌드 종목입니다. 요거는 시장의 트렌드를 찾기 위한 팁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초록창에서 네, 검색을 해요. 뭐라고? 네, 관련주라고. 그냥 관련주라고 치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은 해당 관련주들이 막 나올 거예요. 네, 관련주기 때문에 주식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볼까요? 이것도 특정 일자에 제가 검색한 건데 그렇게 오래전에 한 건 아니고요. 자, 13시간 전 업데이트를 뜨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 눈길 어때요? 아, 관련주 이트론, EID 이런 종목군들이 떴구나. 밑에 보시면 또 화이자 관련주. 이거 역시도 코로나네. 그 밑에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 이제는 또 정치 테마가 뜨네. 그러면 관련주로 봤을 때 코로나 관련이랑 정치 테마 두 개가 메인 화면에 쫙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랑 정치 테마주를 주목하고 있구나. 뉴스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변동성도 크고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창에 이렇게 관련주를 검색하시면 우선적으로 뜨는 관련주를 보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시장에서 뭐가 뜨고 있나, 뭐가 주목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 항상 시장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빗겨나시면 안 돼요. 시장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역시 이제 관련주로 검색을 한 건데요. 근데 관련주로 뜨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뭐 있나, 전문가들 전망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마스크 벗는 증시, 소비주 엔터 극장, 포스트 코로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더나 관련주 상승의 급등까지 하면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역시 있었네요. 요 관련주 내용에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 이슈, 그다음에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떴습니다. 하면 시장에서 이런 테마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종목의 실적이나 기술적인 위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왔어요. 네, 마무리 내용인데 트렌드 분석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해진 공부 방법은 없어요. 정해진 공부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제가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강의는 항상 명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공부하시면 익힐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대신 제가 투자에 대한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이죠. 공부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시면 처음에는 아 이게 뭐지? 이래서 내가 실력이 늘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보면 어느새 나는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점점점 커져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의지만 있다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트렌드 분석하기 마무리인데요.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하고 띄엄띄엄 하다가 2, 3일 있다가 또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하루에 최소한 한 30분 정도라도 30분 투자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HTS 특징주, 그날 상한가, 뭐 특징 섹터, 산업, 뭐 리포트 잠깐 보고 뭐 관련주 검색해서 뭐가 떴나 보고 이거 30분이면 충분해요. 이건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매일매일 투자하시면요. 시장의 흐름을 점점 더 읽으실 수 있어요. 당장은 안 돼요. 하루아침에는. 뭐 한 달, 두 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6개월, 1년 그 이상 동안 꾸준히 하시면 그때는 시장의 중심에 서실 수 있습니다. 트렌드 매매는 어렵고 번거로워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워요. 정해진 공부법도 없고 번거로워요. 매일매일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나 드라마 30분 보고 싶은데 이거 30분 찾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주식이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라면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버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위 5% 그 안쪽에 들어야만 돈을 벌 수 있어요. 상위 5%에 드시려면 네, 열공을 하셔야겠죠. 트렌드 매매는 어렵고 번거롭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왜 안정적이에요? 급등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급등했으면 그게 어디로 파생된지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빠른 수익. 왜 빨라요? 트렌드를 잡았으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의 중심에 있으니까 빠른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 분석하기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처음에는 아 이게 뭘까 하지만 연습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공부는 찾아보시는 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복하시면 트렌드 분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렌드 분석하기에 대한 공부 방법은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아시고 그걸 반복하시면 언젠가는 트렌드 분석하기의 정점에 설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중심에 서세요. 시장의 중심에 서야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네,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제가 공부 관련된 내용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감하고요.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